아니 나는 저 최근에 보러 갔는데 친구가 보러 가자가지고 난 4월달에 대성할 거라고 하더라고. 대성? 응. 지금 완전히 뚝박이다. 야, 죽은 사람의 사주를 볼 수 있을까? 글쎄, 사주에 나와있나? 흉악범. 흉악범의 사주? 응. 근데 사주가 진짜 안 좋은 사람이 있더라. 그래? 왜냐면 내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내가 옛날 인터넷으로 막 아무거나 찍어봤어. 근데 진짜 안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. 그리고 나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? 너 한 번도 안 봤어? 응. 물어보자 가서. 엄마야 깜짝이야. 엄마야 깜짝이야. 이게 이럴 때 갑자기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잖아. 귀신이 툭 치고 가는 거. 실수. 진짜 너무 무서워. 안 된다. 그니까 물어보자. 죽은 사람의 사주도 볼 수 있는 거. 그럼 그 사람 저희 봐달라고 한 거 아니야? 아, 하지 말라고. 너 지금 집합. 말라고 하지 말라고. 죽은 사람의 사주를 볼 수 있을까? 흉악범의 사주를 볼 수 있을까? 이런 여러 가지 사주 궁금증들이 있는데 네. 진짜로 여기 진짜 유명한 사주집에 와서 그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. 실제로 그러게 연예인분들 진짜 많이 오죠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사주를 보러 왔어요. 근데 이제 뭐 별건 아니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, 옛날 인터넷으로 막 아무거나 찍어봤어. 근데 진짜 안 좋은 사주 있더라고. 무서워. 막 뱀 사주라고. 응. 안 좋은 사주도 있어요. 네. 막 뱀 사주 막 이런 거 안 좋아요. 뱀 사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생년월일을 가지고 이제 뱀 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용 날 태어난 사람도 있고 호랑이 날 태어난 다 다르잖아. 뱀 날은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고 또 저기 좋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가지고. 몇 년생이에요? 93년생. 11월? 12일. 93년생. 네네. 기준 씨는 네. 띠가 작대예요. 네. 네. 그리고 성품은 되게 반듯하고 정확해요. 그리고 이제 돈복도 있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게 네. 공공머리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발달됐어. 아, 예. 그래서는 이제 이쪽으로 하는 거지 엔터 쪽이나 유튜브나 이런 게 잘 맞고 건강 관리만 하면 괜찮겠어요. 아 그래요? 전 또 돈이 있는 사주예요. 돈이 많아서. 근데 제현실 같은 경우는 어찌 생겼냐면은 남자인데 여성스럽고 섬세한 것 같으면서 자존심이 되게 강해. 네. 원래 이런 사주는 동업하는 사주는 아니거든. 이렇게 해야 되고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고 약간 왕 부모님들은 잘하라고 뭐라 하지만 나는 청년 듣는 게 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. 아빠 전화를 30분씩 한 번. 그러게 이제 운대가 어렸을 때 11살 안에는 좀 망고선을 했고 이제 16살부터 운기가 좋게 풀려가지고. 올해도 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. 항시 칭찬을 해주면 칭찬 많이 해줘. 예, 칭찬을 많이 해주면 옷 색깔도 있잖아. 돈 잘 벌고 싶으면 차라리 이런 색깔 하늘색 그런 색 청색 있지. 그런 걸 많이 해. 그게 돈이 많아. 와우. 야, 죽은 사람의 사주를 볼 수 있을까? 죽은 사람의 사주를 보는 거. 말해봐. 괜찮아요? 생년월일만 가르쳐주면 언제 이 사람이 죽었겠다 얘기를 내가 해줄 테니. 아 진짜요? 그럼 이 사람이 최근에 죽었다 그런다면은 18년도 18년도 19년도가 겁이었어. 그리고 이제 18, 19년도 어떻게 그래서는 알지? 아니, 19년도 이때가 죽을 수 있대. 18, 19년도 어떻게 그래서는 알지? 아, 나는 사주보고 얘기하는 거야. 그리고 18년도, 19년도인데 죽을 수라고 다 죽는 건 아니라고 비껴나갈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융화가 되면 또 비껴나가거든요. 근데 이 사주가 융화가 될 때잖아. 흉악범의 사주를 볼 수 있을까?
그렇고 이제 범죄 행위니 어찌니 그렇게 말은 못해.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네. 이게 아, 여기 썼지만은 이 눈 봐봐 눈. 네.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. 응, 눈도 내려가 있으면서도 그런 게 이제 눈이 쫙 찢어졌잖아요. 여기는 봐, 눈도 우리 치켜 떴잖아. 네. 눈도 자가 우리 치켜 떴잖아. 네. 그런 건 별로 안 좋거든. 눈썹도 이렇게 생겼다 말았고. 네. 죽은 사람의 사주는 볼 수 있다. 보셨다. 근데 뭐 사주를 본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좀 피해가지 못해서 이쯤 죽었을 거다 하는데 정확히 맞추셨고 그러다 범죄자의 관상 흉악범의 관상은 딱 관상이 관상이 어둡다라는 거 딱 해주셨고 저희가 뭐 아예 사주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그냥 혹시나 무례가 무례는 없었고 무례가 안 되었다니 다행입니다.